화덕 피자 먹을까? 이젠 집에서도 편하게 구울 수 있지. 프리미엄 가격인데 맛도 프리미엄인지 먹어보자. 궁금하네.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자, 오늘은 집에서 화덕 피자를 먹어볼 건데요. 피자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콰트로 치즈와 마르게리타 피자를 선택해봤습니다. 와, 야, 치즈 엄청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고 바질 크게 올라가 있네요. 콰트로 치즈. 와우. 와, 치즈 진짜 많다.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호떡. 호떡도 있다, 호떡. 그냥 이렇게만 보면 맛있어 보이는데요? 한번 구워볼까요? 4분 예열. 이게 에어프라이어도 그렇고 오븐도 그렇고 예열을 해야 화덕에 넣었던 그런 느낌으로 딱 넣었다가 빼는 건가 보다. 한번 넣어볼게요. 와, 대박. 엄청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와, 오, 지금 냄새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그리고 여기 소스도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피자 도우 찍어 먹는 다양한 소스들도 있는데 다 하나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야피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냉동 화덕 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냉동 피자는 엄청 많이 먹어봤는데 냉동 화덕 피자는 처음이다. 그래서 얼마인가 봤더니 이게 11,9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광고 문의가 왔을 때, 아, 사장님 근데 이거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요즘 그냥 피자 시켜 먹어도 만 원이면 먹는데요, 이랬더니, 아, 화덕 피자라서 100% 이탈리아산 밀가루를 쓰고 직접 수제 반죽을 해서 저온 숙성을 한 다음에 구운 거래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이런 토핑들이 정말 좋은 재료를 많이 써서 먹어보면 아실 거다 해서 제가 한번 먹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게리타 먼저. 와, 아니 근데 이 바질 향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꺼뭇꺼뭇한 거 있잖아요. 요런 게 이제 직접 진짜 화덕에서 구워서 나는 그런 건데 먹어볼게요. 맛있어. 일단 이 피자 여기 있는 이 소스 있잖아요. 이게 되게 좀 고급진 맛인데? 그리고 치즈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도우가 진짜 쫄깃 담백해요. 근데 진짜 괜찮다. 화덕 피자 냉동은 전 처음 먹어봤거든요. 아, 이거 레스토랑 안 가도 되겠는데? 파스타 한번 먹어볼게요. 얘는 피자만 하기 좀 뭐해서 곁들여봤어. 아까 이거 되게 궁금해. 얘가 콰트로 치즈 피자예요. 치즈가 진짜 엄청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먹어볼게요. 맛있다. 와, 치즈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안 느끼하네. 단짠 단짠 안에 살짝 달달한 그게 들어가 있어요.
야, 좋다. 저 어렸을 때는 피자 진짜 귀한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뭔가 특별한 날 그때 막 가격이 15,000원, 2만 원 이랬으니까 얼마나 비싼지 지금으로 치면 막 5, 6만 원씩 한 거 아니에요? 그 아빠한테 아빠 피자 먹고 싶어 이러면 아빠가 부침개 해주셨거든요. 이게 바로 코리안 피자라면서. 아,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집에서 화덕피자를 데워 먹기만 하면 레스토랑 맛을 내다니. 요거는 이 도우를 찍어 먹는 소스들이래요. 그래서 요거 하나 먹기 전에 새우튀김. 소스 맛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얘는 마요네즈랑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고 얘는 바닐라빈, 크림치즈, 초코를 파이몬야 소스, 그리고 얘는 아몬야 소스. 얘네 두 개는 매울 것 같고 바닐라빈 도우는 마르게리따로. 아, 바질향 너무 좋은데? 마르게리따 꼭 드셔보세요. 어, 여기 뭐냐? 그 바닐라 빈에 그 거무틱틱한 게 들어있는데 이거 바닐라 빈 줄기가 들어갔나 얘도? 제 기준에는 좀 단맛이 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슈크림 붕어빵에서 바닐라빈 향이 좀 더 세게 나고 좀 더 꿀 같은 류의 단맛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맛은 있는데? 이번에 매운 거 한번 가볼까? 파이몬. 이번엔 얘로 하자. 매운 거니까. 약간 고추장류의 매운맛? 그런 맛인데? 아! 비빔! 발도비빔면 소스랑 비슷한 것 같은데? 발도비빔면 매운맛 약간 요 정도의 맵기입니다. 그럼 얘 한번 가보자. 오, 얘는 좀 더 액체화돼 있는데? 먹을 겸 또 이런 건 또 한번 먹을 때 듬뿍 먹어야죠. 어, 얘 뒤에 오는구나. 야, 이건 불닭을 넘는 매운맛인데. 아, 열어봐. 아, 아니 이렇게 훅 들어오냐. 아, 야. 아니 이렇게 맵다고는 안 써있어. 야. 아, 야. 와우, 야, 많이 매워요. 많이. 어우, 야, 어우. 제가 오우랑 야를 몇 번 했을까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시야 좋다. 여기 보니까 씨앗이 많이 들어있네. 씨앗 맛이 정말 많이 납니다. 어, 근데 맛있다. 되게 진짜 호떡 먹는 느낌인데요? 약간 휴게소 이런 데서 사 먹는 호떡 있잖아요. 막 진짜 그런 맛이에요.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야피자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사실 가격이 조금 부담이 돼서 괜찮을까 싶었는데 괜찮아요. 저는 화덕피자 먹고 싶으면 레스토랑 가서 먹는 것도 괜찮은데 냉장고에 넣어놓고 있다가 먹고 싶을 때 내가 꺼내서 바로 데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맛은 또 좋아요. 진짜 화덕피자 맛 제대로 나요. 그러니까 편하고 매장 가서 먹는 거에 비하면 또 훨씬 저렴하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레스토랑 가면 뿌려주는 또 채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내가 데코를 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소스들은 지금 이벤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피자를 주문하시면 또 그냥 제공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번 이럴 때 주문해서 겸사겸사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얘 한번 더 먹어볼까? 이게 뭐 그거 뭐지? 인간은 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정도만 이렇게. 적응을 했나? 괜찮은데?